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뽀뽀장님 한번 인사 봐요. 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여기는 부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달에 뱀띠분들 운세를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 21세 신사생분들을 봐드리면 이분들은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한참이잖아요. 근데 놀고 싶은 나이인데 이분들은 성격이 조금 욱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이대가 이제 20대 초다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구들끼리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런 나이인데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관제가 조금 비출 수가 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술 먹고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관제가 조금 비출 수 있고 이런 사람 간에 조금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비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은 또한 이런 몸으로다가 이런 사고 같은 게 조금 비쳐요. 몸으로 다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사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이제 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그런 운수가 조금 비추니까 10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좀 무난하게 그래도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비추고요. 또한 신사생 분들은 금전적인 운수는 조금 있어요. 또한 그리고 귀인 운수가 조금 따라 들어와. 사주 자체에 이런 귀인 운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운수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성과는 있으실 것 같아. 취직하는데 조금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사생 분들은 어떠세요? 네, 기사생이 33살. 아, 숫자로는 되게 그냥 만점인데. 네. 올해 이렇게 기사생들이 이렇게 나가는 삼재라서. 네. 아직은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기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조금 이제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10월 달이면은 그래도 발 맞춰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무가 생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토란 같은 이렇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도 아 운기가 이렇게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알밤을 빼먹을 때 어떻게 빼먹어요? 송송 빼먹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운을 이렇게 송송 이렇게 빼먹거든요. 기사생들이.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몸내 많이 힘들었던 거를 올 10월 달부터는 그래도 운기 좋게 괜찮은 걸로 내가 우승. 네. 우승이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자 운은 안 보이고 간직물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합격률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축하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세 정사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이분들은 삶이 조금 고단하고 우리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이가 맞아야지 잘 굴러가는데 톱니바퀴가 이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돌리다 보니까 억지로 돌리다 보니까 그 고장이 났어. 근데 이분들은 그만큼 마음의 병이 조금 있다 그래요.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분들은 이제 위에서는 남편이 막 뭐라 그러지 아래에서는 자식들이 또 치고 오지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지쳐 있어. 조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딱 한 달만 이렇게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배우자의 복이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복이 많이 없어. 솔직히 사주가 조금 일부종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생활력이 강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추착한이라고 하면 추착한이 한 칸밖에 없어서 내가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차가 또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귀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또 못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귀인이 들어와도. 근데 이분들은 내가 주차칸이 이제 두 칸 세 칸이면 이제 귀인이 다른 귀인이 나를 도와주려고 들어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비춥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을사생분들은 어떠세요?
57세 을사생들은 이제 성주운이 들어와서 내가 성주운을 10년 동안 대운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운기가 성준이 들어온 만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볼 때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달이 되면서 우리가 빈남비, 네. 빈남비면 뭐 끓여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아껴놨다가 좀 재워놨다가 네. 먹으라 얘기야. 근데 그냥 한순간에 흔들어대갖고 이것도 네꺼 저것도 네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지금 통장이 이렇게 조금 그냥 고단에 별로 없어. 아우 그거네요. 하이패스 같아. 네. 그러니까요. 57세 여러분. 돈이 들어오자마자 계속 빠져나가고 하이패스 같네. 돈이 들어오자마자 팍팍 빠져나가고.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중자애 하셔서 돈을 좀 아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걱정이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일 끝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성종주라고 네, 막 네. 볼 때만 것처럼 막 좀 뭐 좋았어. 근데 그게 뭐냐면 뭐 다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름 있는 병을 얻어서 내가 고단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검진 좀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대충 개인 병원 이런 데 다니지 말고 큰 병원 가서 진단도 받아보는 것도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69세 개사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개사생분들이 또 이제 삼재 때문에 하시느라고 고생이 무척이나 많은데 올해 조금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올해 문서로다가 솔직히 조금 까먹어 놓은 수도 있어요. 돈으로다 좀 까먹어 놓은 운수도 비추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아홉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안 좋아서 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격이다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사주 자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래. 내가 이제 밑 깨진 독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이 깨졌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새나가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제자리 걸음하는 형상이다 그래. 이분들은 내가 여기저기 조금 나간 게 있고 이렇게 뭐 벌려놓은 게 있고 뭐 투자해볼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 돈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지금은 뭘 벌리지 않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사주가 지금은 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내보내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비추고요. 이분들도 건강관리를 좀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집안으로 보면 건강줄이 많이 없으셔 이분들도. 또한 집안에 자살이나 객사로 가신 조상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 몫으로다가 조상에 대해 이렇게 천도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그 재물을 조금 신님한테 이제 빌어가지고 내 앞길을 조금 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